안녕하세요, 리뷰부장입니다. 자, 이번에 폴드4 그리고 플립4가 발매됐죠. 그래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투명 케이스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브랜드는 이렇게 네 종을 골라봤는데요. 각각 링케, 슈피겐, 신지모루, 마지막으로 RR이고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브랜드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명 케이스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가볍고 얇은 스타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특히 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폰 자체로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착 달라붙는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브랜드별 투명 케이스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끝에는 추천하는 브랜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가나다 순대로 링케 슬림 케이스부터 알아볼게요. 얘가 폴드고 얘가 플립용입니다. 폴드4 전용은 18,800원이고요 플립4용은 16,800원입니다 재원상으로는 얘가 1.2mm의 PC 재질이고 클리어 색상이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mm 그리고 PC 재질 똑같고요 클리어 색상입니다. 먼저 플립부터 한번 까볼게요. 구성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올려봤습니다. 19g이고요. 일단 이런 식의 케이스는 아무래도 핏감 때문인지 이 힌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액정을 켰을 때 얘네들을 간섭을 하느냐. 뭐 터치는 잘,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 같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링케라고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는데 버튼을 누르는 감촉은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부분은 지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데 딱 잘 맞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열쇠고리를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굉장히 홈이 아주 정밀하게 잘 구멍에 맞춰서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충전부 같은 경우도 넉넉하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충전하는데 간섭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핏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핏감이 좋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때문에 약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외부 액정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는 좋은데 카톡 T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떨어졌을 때 이 카메라 부분에 어떤 바닥에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플립 제품 특성상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감도 나쁘지 않고 바닥에 보면은 여기 유막 현상 생기지 않죠.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바닥에 놨을 때는 문제가 없고 반대로 놨을 때는 이 카메라 부분이 약간 소리가 나는데 약간 좀 불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는 안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다칠 수 있으니까 재질이 미끄럽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핏감 굉장히 좋고요. 네, 무선 충전 문제없이 잘 됩니다. 폴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위에 둘, 여기 셋 이렇게 세 군데 앞면 되어 있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세 군데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일 때는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붙이면 좀 더 고정이 잘 되겠죠. 자, 무게는 21g입니다. 자, 케이스를 붙인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붙였는데도 그렇게 막 덜렁거리거나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외부 액정에 케이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케이스 높이 때문에 이렇게 쓸을 때라든지 약간 이 터치가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이 터치 인식 영역을 조금 넓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치 인식 영역을 넓혀가지고 사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기본적으로 액정보다 케이스가 위에 튀어나와 있어서 혹시나 최악의 경우에 떨어졌을 때 보호는 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원체 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가 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화면보다 높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스피커 영역하고 마이크 구멍 그리고 C타입 딱 적절하게 딱 알맞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버튼 부분을 다 이렇게 오픈시켰네요. 그래서 누르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구멍에 맞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뒷판을 보면 카메라보다 아주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바닥에 놨을 때 제대로 보호를 해줄까? 자,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카툭튀 때문에 여기가 약간 흔들거리네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핏감이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카툭튀보다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를 보호해주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약간 여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여기 높이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카툭튀 때문에 여긴 흔들린다. 펼쳤을 때는 여긴 아예 안 움직이고 여기 아예 안 움직이고 살짝 생각보다 별로 안 흔들립니다. 이 제품도 뒷판을 보면 유막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링케라고 써져 있고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핏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딱 이 핸드폰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그립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힌지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링케 슬림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마감이나 만듦새가 훌륭하고 가성비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피겐의 에어스킨 시리즈입니다. 슈피겐 브랜드가 4개 브랜드 중에 가장 고가예요. 가장 비쌉니다. 폴드4 같은 경우는 25,820원, 플립4는 23,920원입니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대신에 얘네가 두께가 전 제품들 중에 제일 얇습니다. 일단 재원상 0.8mm라고 하는데요. 두 제품 다 0.8mm고 PC 재질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18g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일 가볍네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PC 케이스가 이게 굉장히 피타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고 뺄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외부 액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액정보다 튀어나와 있어서 외부 액정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카메라 부분보다 더 여기가 돌출되어 있어서 카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링케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터치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그리고 플래시 부분도 딱 그 구멍의 크기에 맞게 뚫어져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여기 버튼 부위가 아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반대쪽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 하단 같은 경우에도 뚫려 있는 구멍에 맞게 딱 촘촘하게 디자인 되어 있고 충전 단자도 간섭 없게끔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스피커도 딱 그 구멍 사이즈에 맞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위에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마감은 훌륭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슈피겐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유막 현상이 없습니다. 유막 방지 처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놨을 때 당연히 흔들거림이나 이상이 없죠. 여기가 평평하기 때문에 반대로 놓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카메라 부분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놓을 일은 없죠.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 딱 핏에 맞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도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고요. 미끄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PC가 변색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기스에는 좀 약하거든요. 흠집에는 약한 편이라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막 기스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선 충전 당연히 잘 되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지만 만듦새가 훌륭하기 때문에 마감도 훌륭한 것 같고요. 괜찮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케이스는 이렇게 기존 링케처럼 스티커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링케보다 더 스티커가 많네요. 링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세 개의 스티커가 있었는데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부분도 여기 하나 그리고 또 두 개, 총 이렇게 다섯 개의 스티커가 있네요. 거기다가 슈피겐은 이렇게 여분의 스티커를 한 쌍 더 주네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무게는 22g입니다. 22g이면 링케보다는 약간 무겁네요. 1g 정도 무거운데 뭐 1g 정도는. 자, 케이스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약간 덜렁덜렁 거리긴 하네요. 이 부분은 테이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테이핑을 하게 된다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먼저 윗면을 보시면 구멍에 맞게 홈이 잘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피커도 딱 라인에 맞게 파여져 있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딱 그 구멍의 사이즈에 맞게 충전 단자도 여유롭게 있고요. 이게 딱 구멍에 맞게 재단되어 있습니다. 옆면엔 슈피겐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 부위가 아예 오픈형이라서 누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네요. 자, 이 제품도 역시 힌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드 역시 전체적으로 유막 현상 일어나지 않고요. 카메라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위치보다 더 높게 여기 가장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카메라를 보호해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피탄감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외한 요 부분들이 다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바닥에 놨을 때 약간 흔들리긴 합니다. 화면을 다 펼쳐했을 때는 여기만 살짝 흔들리네요. 그래서 펜을 사용할 때 요 부분 흔들릴 수 있다. 그립감 같은 경우는 네, 좋습니다. 그립감이 나쁠 리가 없죠. 생폰을 잡았을 때 느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투명 케이스를, 게다가 얇은 핏 투명 케이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죠. 그립감이 좋으니까. 또 미끄럽지도 않네요. 미끄럽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 잘 되고요. 확실히 슈피겐 시리즈는 가격이 비싼 만큼 마감이 훌륭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핏감도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들 다 확인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신지모루의 에어로핏 시리즈입니다. 폴드4 같은 경우에는 11,900원이고요. 플립4 같은 경우에는 9,900원으로 상대적으로 4개 브랜드 중에서 제일 쌉니다. 폴드 같은 경우 두께가 표기되지 않았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2mm라고 합니다. 둘 다 PC 재질이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기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붙여져 나오네요. 아무래도 기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PC 재질이,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조사에서 해주지 않은 거를 해줬습니다. 자, 23g입니다. 플립 23g이니까 지금까지 중에 제일 무겁네요. 제일 싸서 그런지 어쨌든 제일 무겁습니다. 자, 케이스를 끼웠고요. 뭐 나쁘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외부 액정보다 더 높게 이렇게 보호되고 있고요. 카메라하고는 약간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카메라 요 제일 높은 부분하고는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약간 링케랑 비슷한 높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슈피겐이 지금까지는 요 외부 액정을 겉도는 요 부분이 제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위아래 부분이 구멍과 홈이 제대로 잘 맞게 파여져 있고요. 스피커 부분이나 이 충전 부분도 잘 파여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투명 케이스들이 마감이 괜찮네요. 여기 옆에는 신지모루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오픈형이 버튼을 누르는 감이 제일 편하겠죠. 이 제품도 당연히 힌지를 보여주지 못해요. 옆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지모루 제품 또한 유막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다 제품 퀄리티가 다 기본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얘도 플래시 이 딱 구멍에 맞춰서 뚫어져 있고요. 마감 괜찮습니다. 바닥에 놨을 때 당연히 이렇게 놓으면 문제 없고요. 반대로 놓게 되면 이렇게 살짝 밀 때 카메라가 닿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립감도 기본적으로 훌륭합니다. 전혀 미끄럽지도 않고요. 핏한 느낌이 있어요.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무게는 제일 무겁지만 사실 제일 가벼운 게 18g이고 얘가 23g이니까 5g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5g 정도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가 않거든요. 9,900원이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치고는 퀄리티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신기한 게 폴드용 케이스도 이렇게 필름으로
보호 되고 있네요. 야, 이거 참 신주머니 잘했네요, 이런 거.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보호도 되고요. 이렇게 겉부분. 여기가 기스가 잘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오다가도 기스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준 거는 훌륭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요, 스티커 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야, 29g 지금까지 폴드 케이스 중에 제일 무겁습니다. 자, 일단 착용해 봤을 때 플립과는 다르게 폴드는요, 얘가 제일 두께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착용했던 케이스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여기가 다 두껍습니다. 여기도 두껍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꺼워요. 여기도 좀 뭔가 좀 다 두꺼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슬림 케이스 종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액정 위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존하는 케이스들 중에 제일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액정은 잘 보호해 줄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좀 흔들리네요. 여기는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스티커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스티커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린다. 이쪽 부분도 살짝 흔들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래도 잘 고정시켜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이 잘 파져 있네요.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감 같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도 잘 파져 있죠. 반대쪽도 충전 단자 간섭 없이 적당하게 파여 있고요. 구멍에 맞게 파져 있어요. 스피커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버튼 누르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신지모루라고 각인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조금 애매한 게 카툭티보다 약간 좀 낮네요. 그래서 이거 카메라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더 약간 높은 걸로 보이는데, 자,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 상태에서 바닥에 놓으면 자, 이 정도로 흔들리고요. 여기가 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서 카메라 보호를 제대로 해줄지가 조금 걱정이네요. 펼쳤을 때는 여기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자, 이 제품도 힌지는 보호되지 않고요. 그립감은 나쁘진 않지만 전에 착용했던 폴드4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약간 두툼한 감이 느껴집니다. 좀 더 안전하면서 투명 케이스를 원하신다 하면은 이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막 현상 없습니다. 두께감은 약간 있지만 무선 충전은 무난하게 잘 되네요. 자, 이렇게 신지모루 케이스를 알아봤는데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두께와 무게도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이 폴드 버전 에어로핏 케이스가 무게도 좀 무겁고 또 약간 두껍지 않았나, 이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RR이 누킨 슬림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자, 참고로 얘네는 지금 보시면 배송 상태가 아주 개판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이 안에 케이스가 무사할지. 자, 폴드4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이고요. 얘가 두께가 1.7mm라고 합니다. 1.7mm면 느낌상 지금 신지모루랑 같거나 아니면은 얘가 제일 두꺼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얘도 PC 재질이고. 그 다음에 얘는 누킨 085 초슬림이라는 모델인데요. 얘는 0.85mm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PC 재질이기도 하고요. 얘는 25,000원인데 지금 플립 시리즈 케이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슈피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네요. 무게는 13g입니다. 와, 대박인데요? 제일 가볍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가벼웠던 게 18g 슈피겐이었는데 무려 슈피겐보다 5g 가볍습니다. 아, 이게 제일 비싼 이유가 있구나. 확실히 제일 가볍고 핏한 느낌이 강해서 뭐랄까 되게 생폰을 만지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앞면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얘도 당연히 외부 액정보다 위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데, 얘는 카메라 카툭티보다 더 높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얘는 안전해 보입니다. 슬림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챙겨줬다.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플래시도 구멍 크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앞면, 뒷면 보면 홈에 맞춰서 아주 딱 맞게
예쁘게 파여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투명 케이스들이 다 이런 마감 퀄리티가 다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오픈형으로 뚫려 있어서 이렇게 버튼을 생폰 느낌으로 누를 수 있는 거, 이것도 좋네요. 여기 RR이라고 써 있고요. 얘도 힌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이렇게 영어가 써 있는데 굉장한 뭔가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유막 현상 전혀 없습니다. 와, 요즘엔 다 괜찮게 나오네요. 그리고 바닥에 놨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흔들림이 없고, 이렇게 거꾸로 놨을 때 아무래도 카메라 부분을 좀 더 보호해 주려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긴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닫고 열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나 그런 거 없고요. 핏한 느낌이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요. 외부 액정 사용하는 거 불편함 없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얘가 제일 비싸긴 한데 그만큼 제일 가볍고 마감도 훌륭하고, 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케이스 발견했습니다. 아라리 누킨 슬림 폴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없는데요. 얘도 딱 봐도 두께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얘도 신지모르 에어로픽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29g 나왔습니다. 29g 예상대로 신지모르 에어로픽과 동일한 무게. 자, 이거 지금 외관상 느낌이 거의 복붙인데 한번 착용해 볼게요. 자,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약간 흔들리고, 여기도 약간 흔들리고, 그리고 액정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터치, 뒤로 가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 좀 간섭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핸드 오퍼레이션의 터치 인식 영역을 넓혀가지고 사용을 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간섭받을 수 있다. 좀 높기 때문에 구멍 홈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버튼 누르는 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여기 RR이라고 마크 써 있고, 또 여기 아래 영어 써 있고, 카메라 부분도 여기 지금 높이가 애매합니다. 신지모르 에어로핏이랑 거의 지금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애매해가지고, 아, 이거 완벽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가 조금 애매한 높이네요. 애매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편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 정도. 자,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유막 현상 전혀 없고요. 마감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힌지 보호 못 해주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전에 리뷰했던 케이스들에 비하면 나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폴드가 300g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선 충전은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라리 누킨 슬림, 아라리 누킨 085 초슬림이었는데요. 이 초슬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확실히 무게도 가볍고 또 그만큼 완성도가 훌륭한 반면에 이 누킨 슬림 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22,000원이나 하면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각 제조사별 케이스 투명도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육안으로 볼 때 잘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링케가 나머지 세 개들보다 제일 불투명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불투명하다는 것도 막 엄청 심하게 불투명한 건 아니라서 사실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결론은 네 개 다 적당히 다 투명하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케이스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자, 제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드4 케이스부터 선택을 하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링케 슬림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가격이 18,800원으로 4개 제품 중에 두 번째로 싼 제품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두께도 얇고 무게도 가벼우면서 전반적인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께는 사실상 제일 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핏감이면 훌륭하지 않나. 게다가 가격도 적당히 비싼 18,800원에 링케 슬림을 폴드4 케이스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립
플립4는 어떤 케이스를 선택을 했느냐? 아, 이거는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고른 케이스는 두 개입니다.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아라리의 누킨 085 초슬림 이 제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가격은 25,000원대로 제일 비싸긴 하지만 제일 가볍고 제일 핏감도 좋고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마감, 핏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슬림하면서 제일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왕 플렉스 할 거면 아라리 085 누킨 초슬림으로 가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저 같으면 신지모루 에어로핏을 고르겠습니다. 무려 가격이 9,900원으로 두 개를 사고도 얘보다 쌉니다. 물론 무게는 제일 무겁긴 한데 그래도 플립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라리 누킨 초슬림이 아닌 다른 제품들과는 몇 그램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 신지모루의 에어로핏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등은 누킨 085 초슬림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드는 링캐슬링과 085 초슬림 버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케이스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폴드4 같은 경우에는 정품 케이스가 이렇게 탈착형으로 굉장히 아이디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생폰을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케이스를 쓴다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투명 케이스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투명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